14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원 오를시 효도효 놈자 사람자 할위 어질린 갈지 근본본 원시 효자는 위인 지본이니라. 자, 으뜸원자는 갓을 쓴 사람의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갓을 쓴 사람의 상형. 그래서 머리 꼭대기 으뜸. 뭐 근원이란 뜻도 있겠고. 원형 이정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 하늘이란 뜻도 쓰이고, 머리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이 시는 회의자입니다. 회의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일직조자가 되겠고 발자국의 상형. 그래서 요 조자는 자루가 긴 숟가락에 원래 상형자였습니다. 자루가 긴 숟가락. 그래서 이 시자가 원래 숟가락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나중에 요 정과 통하여 바르다, 옳다 에서 근칭대명사 근칭대명사로 이 이것 이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는 옳다 그러다 를 뭐 나타내는 뜻이고, 근본에서는 해일자에다가 이렇게 발가락을 나타내는 글자를 써가지고 가차에서 이의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차. 근데 전문에서는 이제 해일자에서 발지자가 아니고 발을정자 형태로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지린자 요자는 이제 니와 통해서 친근하게 구는 애정의 뜻을 나타내 또는 과실의 시 속에 있는 싹이 되는 보드라운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 그래서 어질다 어지니로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또는 사랑할 인, 불쌍히 여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인, 인의 마음이. 그 다음에
근본 본자는 지사자. 이거는 형상자가 되어 있고, 지사자는 나무 밑동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근본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 밑이란 뜻도 있고 근본. 여기 나무 밑동에서 밑. 그 다음에 근원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바탕 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효도라는 것은 놈자 겉자라 그랬죠. 원래 이 효도라는 것은 인을 하는 근본이다 이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자, 일사 어버이친 같을려 이차 오를까 이를위 사람인 자식자 아들자 사친 여차면 가위 인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차자 자, 지는 발의 뜻이라 그랬죠. 발의 뜻. 여기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발을 요거는 조금 벌리다의 뜻입니다. 조금 벌리다. 그래서 요 발에서 제일 가까운 이 이것 가까운 이제 근칭 대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근칭 대명사. 자, 이것 이 그것 그 이그 저, 피, 이, 그, 저. 이렇게 가까운 것, 먼 것, 그 중간 형태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자는 가장 가까운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이를 위 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말씀언변에 자, 요거 위는 위와 통하여 애호사다의 뜻입니다. 애호사다. 그래서 이를 위는 어떤 개념을 확실히 담아서 말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위 이야기할 위 까닭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가라든가 능이라든가 여기 이제 득이라든가 여기에 수로가 붙으면은 영어의 can과 같은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친여차면 어버이 성김을 이와 같이 하면
가히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사람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자 수학의 제1장인 효행편이 되겠습니다. 효행편. 효행편의 마지막 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성후하고 혼필종력이니라. 자, 새벽에는 반드시 안후를 살피고 저녁 날이 저물면 반드시 이부자리를 정한다. 자, 어버이 섬김에 효로를 지극히 하라. 양지양체 뜻을 봉양하고 몸을 봉양한다. 부모 진연을 불가부지하라. 부모님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옳지 않다. 대한 불식 얻은 사득 양찬하라. 밥상을 대하고 먹지 아니하면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하라. 부모 유병, 부모님이 병이 있으시거든 우이 모료, 근심을 하고서 병 고칠 것을 꾀하라. 설리구수는 맹종지효요,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면 맹종의 효도다. 고빙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얼음을 두드려서 잉어를 얻는 것은 왕상의 효도니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몸과 털과 살갗은 이것을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안이라. 감히 헐지 않고 상하게 앉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하여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떨치는 뒤 후세에 이름을 떨친다. 이로써 이연 부모가 효지 종이 아니라 이로써 부모의 명성이 나타나게 되니 효의 마침이니라. 자, 원시 효자는 위인 지본이라. 원래 이 효도라는 것은 인을 하는 근본이니라. 자, 이상으로 제1장 324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효도란 크게 뭔가 큰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참된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이 지금까지 쭉 열거한 이런 효의 행위를 실천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